또 많이 듣는 질문이요. 어떤 질문이냐면 뾰족하게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해봐라. 한 뭐 다섯 가지로 요약해봐라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정답이 없습니다.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정답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누구의 엄마로, 누구의 아빠로, 또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오신 게 전부입니다. 하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, 그리고 진짜 이기적인 거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이야기로 심쿵,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사건을 만나실 수 있도록 당분간 노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놀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면 거기 안에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? 그 키워드를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. 그 키워드는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.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? 들어보셨어요? 예,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상당히 섬뜩한 말입니다.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사람을 양동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. 양동이를 걷어 차면서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버킷, 이게 양동인데 양동이를 걷어 차다, kick the bucket 이래가지고 버킷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개 있죠. 사자 잘 안 쓰잖아요. 맞습니까? 어떤 건물 가보면 4층도 없죠.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버킷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고 싶고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 2007년도에 영화가 한 편 개봉됐는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. 혹시 보셨나요? 예, 두 노인이 등장하는데요. 보시지 않았어도 제 얘기 잘 들어보시면 영화를 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자, 두 노인이 등장하는데 한 노인은 흑인이고 한 노인은 백인이에요. 흑인과 백인이고요. 그리고 이 흑인 남자는 자동차 정비공이고 백인 남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으로 성공한 백만장자였습니다. 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종에서부터 공통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둘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. 그게 어디냐면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.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둘이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. 둘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견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친구가 됩니다. 그 친구가 된 계기가 이 흑인 남자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종이에 써놓고요.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. 그 지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백인 남자가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다 하고 죽자. 이런 영화가 버킷리스트입니다. 그럼 그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죽습니다. 여러분 적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?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. 혹시 1번에다가 세계평화 적으실 분 있어요?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정말 내가 심장이 쿵할 정도로 하고 싶은 거 적고 싶지 않으세요? 그 적고 싶은 걸 적어가는 과정, 내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그걸 적어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설계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 한 번도 적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잘 적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.